제 2탄 영상이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보러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주에서 9개월 전에 눈, 코, 지방이식 수술을 한 수민입니다. 수술한 이유는 1탄으로 보고 오실게요. 수술을 했었는데 라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을 결심을 하게 됐고. 언제 하셨어요? 저 3년 전에 했어요. 코는 낮아서 콧대가 거의 없거든요. 높이고 싶어서 코수술을 하게 됐고, 지방이식은 그냥 입체감 조금 살리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그럼 갈게요. 그럼 이제 잠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수술 후에는 어떤 식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미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뭐 이목구비 하나하나 다 변하기도 했는데, 전체 눈이랑 코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진짜 많이 변했고, 조금 성숙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붓기나 멍, 통증 이런 거는 주차별로 어땠어요? 일단 1주차 때는 수술한 거 후회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고, 2주차 때부터 진짜 아픈 거는 거의 사라져서 그때부터 이제 붓기 빠지는 것도 보이니까 되게 거울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때요? 일단 제가 왜 하고 싶어 했는지 알겠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말렸다가 하고 나니까는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자, 이제 눈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눈이 재수술이었거든요. 네. 혹시 첫 번째 수술이랑 이번 수술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일단 첫 번째 때는 매몰로 자연주착으로 했었고, 이번엔 절개로 했는데 절개로 라인 예쁘게 잡아서 하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퇴임하고 나서 몽고주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첫 수술할 때 앞트임도 조금 같이 했었어서 몽고주름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술할 때 앞트임을 더 시원하게 확 터가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오, 그러면 앞뒤 미팅 다 하신 거잖아요. 네. 눈이 시렵지는 않아요? 어? 아니요, 안 싫어요. 오, 왜 싫어요? 눈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그건 있어요. 렌즈 낄 때 한 손으로 끼는 거? 오! 되게 안 잡고 그냥 이렇게 해서 껴요. 그 1차 영상에서 눈하고 관련된 콤플렉스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하회탈 눈웃음. 너무 예쁘시네요. 저 콤플렉스인데. 왜요? 맞다, 이걸로 놀림 많이 받았다. 하회탈 같다고. 이걸로 놀림 진짜 많이 그러지. 남자애들이. 아, 어때요? 수술 끝나고 나니까 하회탈 같다는 소리 듣나요? 안 듣나요? 약간 눈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회탈처럼 동그랗게 웃음 지어지는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나요? 네. 그러면 이번엔 코 수술 질문 갈 거예요. 네. 수술 전 코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매부리도 살짝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콧대가 진짜 없었고 너무 평면적이라 해야 되나? 2D 같다 해야 되나? 히유. 그러면 코를 생각했던 라인이 있어요? 저는 뭐 사실 직선을 하고 싶었어요. 남자 코처럼. 또 원장님이 제 얼굴에 맞게 해주셔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말했던 높이는 몇 mm였고 본인이 말했던 높이는 몇 mm였어요? 원장님은 3mm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하면 안 되냐고 해서 4mm로 얘기가 됐습니다. 오, 혹시 옆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보형들은 어떤 거 넣은 거예요? 때는 실리콘 넣고 코코셋에 비중기 없었어요. 코수술 후에 보통 다들 숨쉬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쵸. 숨쉬기는 어땠어요? 힘든 게 아니라 못 쉬어요, 숨을. 입으로만 쉬어요. 이렇게. 귀엽다. 다시 한번 가요. 네? 옆으로 혹시 볼 때, 뒤적었을 때 자기 콧대가 보이나요? 콧대가 보일... 여기까지 보인다. 그게 콧대가 보이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저 여기 말하는 줄 알았어요. 보이네? 그죠?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지 않아요? 좋더라고. 아, 뿌듯해. 뿌듯. 코 속에 코나 다섯 글자 인터뷰. 수민 씨,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다섯 글자 인터뷰입니다. 눈 수술하고 난 다음에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너무 아프다. 눈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소세지 탈출. 아, 소세지 탈출. 네.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절대 소세지 같지가 않아요. 그럼 혹시 저희 PTV랑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좋았던 점, 뭐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든든했어요. 오, 감동이에요, 수빈님. 아, 왜냐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가가지고, 그 스태프분들이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러면 얼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어디서 지방을 추출을 하셨어요? 아, 저 허벅지요. 그러면 지방 이식하고 나서 얼굴 피부 변화 이런 거 있었나요? 피부 변화? 네. 근데 원래 지방 이식하면 피부 좋아하세요? 몰라요. 몰라서 몰라요. 저 그게 지방 이식 때문인가? 뭘,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세수를 못 하잖아요, 성형을 하면. 네. 그래서 되게 각질이 엄청 올라왔는데 그 세수를 할 수 있는 날에 각질 제거하고 세수를 했는데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직도 몰랐는데 그게 지방 이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혹시 그 앞볼이랑 이마 팔자 넣으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 가장 도움받은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이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은 많이 빠져서 이마는 잘 모르겠고 앞볼이 몰랐는데 사진 찍을 때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약간 여기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니까 좀 생기발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태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완전 된 건 5,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페이스 지방 이식하시고 나서 동안 소리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근데 저는 동안 소리 듣는 게 컴플렉스였어서 오히려 이미지가 성숙해졌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 한 게 많은 큰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방 이식 후에 효과가 좋았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저는 그냥 지금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 코, 지방 이식 수술 중에 어떤 게 가장 원했던 성숙한 이미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성숙한 이미지에 도움된 건 코가 제일 큰 것 같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눈. 그러면 우리 2차 영상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생 끝엔 낙이 온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아쉬우시다면 뷰앱에서 류쓴 류쯔를 검색해주세요. 아, 나 진짜 제 친구들이 너무 많이 봐서. 에이, 예뻐요. 아니,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막, 제, 아, 네.